독일에 사는 대기업 직원 A씨는 매일 아침 다른 차를 타고 집에서 20km가량 떨어진 직장으로 출근한다. 갖고 있던 소형차는 2년 전에 팔았다. 해마다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유지비도 부담됐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차종을 타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차를 판 뒤에는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땐 세단을, 여자친구를 만나는 날엔 스포츠카를 빌리는 식으로 바꿔 탄다. A씨가 여자친구를 만날 때 쓸 스포츠카를 고르는데 들어간 시간은 단 30초. 스마트폰으로 카쉐어링 앱 응용 프로그램에 접속해 포르쉐 911을 선택한 게 전부다. 결제는 A씨의 집에 있는 주차장을 카쉐어링 차량 공유업체에 차고지로 제공하고 받은 적립금으로 했다. 10분 뒤 탁송기사가 집 앞으로 차를 가져왔다. 2020년 카쉐어링 인구 2,600만 명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급변하고 있다. 컨설팅 업체 엘릭스 파트너스는 2014년 490만 명 수준인 카쉐어링 이용자가 2020년 2,600만 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으로 4년 뒤에는 북한 인구 약 2,500만 명보다 많은 사람이 카쉐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9년 창업한 차량 공유 스타트업 우버의 기업 가치가 현대자동차 시가총액의 2배가 넘는 상황이 됐다며 공유경제가 퍼지면서 제조, 판매, 애프터 서비스 등 기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확산은 완성차 업체의 새로운 위협으로 작용하고 차를 소유하는 사람이 줄고 대신 분 단위로 빌려 타는 이들이 늘면서 자동차 회사의 신차 판매량 감소로 이어진 탓이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21년까지 카쉐어링에 따른 세계 자동차 판매 감소 대수가 약 55만 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매출 감소는 74억 유로 약 9조 7,400억 원에 달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유경제 확산으로 완성차 업체의 주요 수익원이 판매 이익에서 주행거리에 따른 이용료로 변화할 것이라며 독자적인 카쉐어링 플랫폼 확보 여부가 앞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성패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카쉐어링에 눈독 들이는 완성차 업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카쉐어링 사업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카쉐어링 사업에 따른 수익과 더불어 고객 차량의 위치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BMW는 2011년 베를린, 위넨, 런던 등에서 BMW 차량을 분 단위로 빌려 타는 드라이브 나우 드라이브 나우를 선보였다. 지난 4월 미국 시애틀에선 리치 나우 리치노라는 카쉐어링 서비스도 시작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도 2008년부터 카투고 카투고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 단위로 빌려 타는 방식이며 회원 수는 100만 명, 운영 차량은 1만 대를 넘어섰다. 아우디와 제너럴 모터스 GM도 카쉐어링 사업에 뛰어들었다. 는 아우디의 톰을, GM은 메이븐 메이번을 선보였다. 현대차도 올 11월 광주광역시에서 수소연료전기차 FCEV를 활용한 카쉐어링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수소차 15대, 전기차 15대 등 총 30대를 투입한다. 카쉐어링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폭스바겐은 겟 겟에 3억 달러를, GM은 리프트 리프트에 5억 달러를 투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공유경제 확산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인프라나 시스템, 문화까지 다 바뀌고 있다며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10에서 20년 안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NSINE@ 한경.com